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리필링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필링이 뭔지를 일단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술한 가슴을 만져봤을 때, 어느 부분이 볼록볼록하게 느껴지는 거. 자, 이거는 리필링인가요? 자, 촉감상으로 볼록볼록한 거는 리필링이 아닙니다. 그거는 팔파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만져지는 증상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고요. 리필링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리필이라고 하는 물결이라는 뜻인데, 물결지듯이 우글부글한 것이 우글부글한 어떤 이제 그 컨투어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리필링이라고 하고, 리필링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한테 생길까요? 마르신 분들한테 생깁니다. 살찐 사람들한테는 리필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팔퍼빌리티나 리필링이나 둘 다 자기 살이 얇기 때문에 속 안에 들어있는 보형물의 문제점이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살이 두꺼우면, 즉 커버 조직이 충분하면 속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건 바깥에서 아예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 수술을 가장 열망하는 분들이 이와 같이 빈약하고 왜소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리플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어떤 불청객, 이제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리플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를 살이 얇은 부분일수록 리플링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단골로 일어난 데는, 자, 지금 이게 좌측 같은 경우는 8시 또는 4시, 우측의 경우에도 이제 반대죠. 이쪽이 4시, 이쪽이 8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제일 살이 얇고, 근데 보형물의 어떤 하중을 또 받아요. 자, 이런 데는 리플링이 잘 일어날까요? 보형물의 하중을 하나도 안 받아요, 저기는. 사람이 물구나무 사서 걸어 다닌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관찰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리플링이 발견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서서 다닙니다. 아래쪽으로 쏠리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에서 가장 리플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라운 타입 보형물입니다. 라운 타입 보형물도 충전율과, 쉘의 두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결국 리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하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에서는 리플링이 일어날 건덕지가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 이런 데가 벌써 다 리플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물방울 타입 보형물인데, 아까 봤던 라운 타입 보형물에 비하면 그래도 누워있을 때랑 서있을 때가 그래도 많은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역시 실리콘 겔이기 때문에 속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요? 반액체 상태의 고형 성분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당연히 일루절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은 이와 같은 주름지는 구간들이 생겨요. 이 주름이 바깥으로 보이는 게 리플링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리플링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자, 가장 리플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리플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형물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형태 안정성이 강할수록 리플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적어집니다. 즉, 보형물이 흐물흐물할수록 우리가 만져봤을 때, 아, 되게 물렁물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록 리플링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충전율이 높아야 돼요. 충전율이 높아야만 리플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즉, 보형물이 물렁물렁하고 소프트하려면, 그래서 감촉이 좋다는 소리를 들려면 충전율이 작아야 되거든요. 충전율이 한 80% 이러면 만져보면 되게 물렁물렁해요. 그럴수록 리플링이 잘 일어납니다. 충전율이 한 100% 된다 그러면 쉘에다가
젤을 갖다가 아주 많이 채워놓은 건데 빵빵하죠. 만져보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아, 촉감이 왜 이래 이거 라는 생각이 들수록 리프링을 덜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충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 안정성과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태 안정성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얼마나 말랐느냐. 자, 두 번째, 보형물이 얼마나 스테이블하느냐. 이 두 가지가 리플링의 어떤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살이라고 쳐요. 자, 굉장히 말른 사람이다. 보형물은 무지하게 큰 걸 썼다. 자, 그러면 보형물은 쇳덩어리가 아닌데 세워놨을 때 어딘가는 이렇게 물결지는 것처럼 주름지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살이 얇으면 이걸 무슨 수로 숨기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이 두꺼워지든가 아니면 보형물이 작아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말르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첫째, 보형물 사이즈를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좀 굉장히 성가시고 환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좀 자기 원래 살이 풍만하고 폐도 많은 분들은 별로 이 리프링 아예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이런 강의 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띤한 병, 마르시고 또 원래 가슴도 굉장히 작고 이제 얇은 그런 분들은 리프링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라. 이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리프링이 제일 안 일어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Form stable, 형태 안정성이 좋은 보형물을 써라. 될 수 있으면은 물방울 타입 보형물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라운드 타입 보형물이라고 해도 좋은데 라운드 타입 보형물에서 충만도가 높은,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들을 선택하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프링이 만약에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집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뾰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자기가 이제 아랫배살이라든가 옆구리살이라든가 어쨌든 허벅지라든가 팻이 좀 충분히 공여지방이 있다고 하면 지방이식을 해서 그 부분만 채우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비용적으로 싸고 또 그렇게 겁이 안 나고 쉽게 할 수 있는 제수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 뭔가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제 보형물과 자기 살 사이를 막아서 이렇게 물결지는 것이 바깥에서 안 보이게끔 블록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블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알로다운과 비슷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넓게 얻어서 예, 보형물을 커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진피, 삽입. 자, 이런 거의 문제점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방 수술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소득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피 삽입이라고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수술비보다 이 재료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재료값 플러스 수술비 하면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이제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의사 입장에서는 지방이식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미용적인 수술에서 환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갖다가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보형물을 다운사이징 하는 겁니다. 이거를 늘리는 게 힘들면 요거를 줄이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1차 수술에서 세운된 보형물이 너무 큰 보형물이었다, 그것이 리플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형물을 빼서 더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로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링이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환자분의 어떤 희망사항과 또 상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사와 상호 소통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